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내 연주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맛이 나질 않는다. 뭔가 새로운 멜로디 라인이 추가되거나 어떠한 기교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내 연주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맛이 나질 않는다. 뭔가 새로운 멜로디 라인이 추가되거나 어떠한 기교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 있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낮 하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레벨북 4권 중급편 상행에 해당하는 꾸밈은 마스터하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내 연주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맛이 나질 않는다. 혹은 뭔가 새로운 멜로디 라인이 추가되거나 어떠한 기교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그게 바로 꾸밈음에 대한 생각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색소폰 꾸밈음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 레벨에 충분히 꾸밈음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 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소폰 꾸밈음 마스터하기 나는 색소폰 꾸밈음을 이제 들어가도 되려는지 꾸밈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연주가 되려는지 나의 레벨을 테스트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체크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첫 번째, 좋은 사운드를 위한 호흡 그리고 앙부셔입니다. 제가 레슨하는 레슨생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음치로 태어나지 않지만 모든 색소폰 연주자는 음치로 태어난다. 색소폰은 처음 잡았을 때 정음의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입니다. 색소폰 운지나 소리 내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음이 나고 제 소리가 나고 좋은 톤이 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멜로디 악기이기 때문에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피치가 정확하게 연주되지 않으면 흡사 음치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이상한 노래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색소폰 연주자들은 정확한 그리고 좋은 톤을 내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죠? 소리는 좋은 날숨으로 인해 결정되는데, 좋은 날숨은 좋은 들숨으로 인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색소폰 연주하기 위해서는 색소폰 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식 호흡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연습하셨다면 좋은 질의 들숨이 날숨으로 나오면서 악기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 몸과 악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입의 모양, 즉 앙부셔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제 음이 나는 것을 알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복식 호흡 연습과 많은 앙부셔 근육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습들은 매일 해야 하는 롱톤, 그리고 음정 연습, 스케일 연습 등으로 좋은 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정을 맞추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음치를 탈출하셨다라면요. 두 번째는 멜로디를 해석해라 인데요. 멜로디 해석, 무슨 말일까요? 멜로디 해석,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에는 박자에 따른 샘여림이 있습니다. 4분의 4 박자는 강약, 중강약, 그리고 4분의 3 박은 강약약, 강약약. 그리고 8분의 6 박, 8분의 12 박 또한 기본 박자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본 샘여림이 있는데요. 이 샘여림은 저희 초급편 1권에서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기본 박자표에서 멜로디의 흐름 그리고 멜로디의 리듬의 변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셈박과 여림박이 변화하는 그런 싱코페이션이나 그러니까 당김음이나 여러 가지 상행하고 하행하는 멜로디의 흐름을 익혀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의 멜로디에서 센박이 어떤 박이고 여린박이 어떤 박인지 강박과 약박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강박을 찾아내시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즈나 작곡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키노트,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센박을 찾아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센박과 여린박, 강박, 약박을 찾으셨다라면요. 어떻게 색소폰으로 표현할지,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텅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 이전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기본 아티큘레이션을 활용한 텅잉을 활용한 센박과 여린박의 표현법을 알아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호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기, 샘, 여림, 그러니까 샘박과 여림박을 표현할 수 있는 피아노, 포르테 등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호흡을 통해서 샘, 여림을 통한 다이나믹적인 연주에 대해서 눈을 뜨셨다라면은요, 바로 멜로디 꾸며주기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멜로디는 어떻게 꾸며주게 되는 걸까요?